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6강이 되겠습니다. 남인도 케렐라주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도는 명상의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다가 다시 부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인도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는 결코 종교가 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요가는 인도 고유의 6파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도 철학 사상 가운데 수많은 사상들이 맹멸했지만 요가 수행과 이론은 건재합니다. 인도의 모든 철학과 사상이 요가 명상으로 집합된 것입니다. 요가 명상은 발상지인 인도 아대륙만이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 특히 북미주의 상륙에서 지금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도에서 직수입했다기보다는 미국을 통해서 수입되었다가 이제는 직수입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남인도의 케렐라주에 있는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는 시바난다 사라와띠 또는 스와미 시바난다의 그 요가 명상 지도 노선을 따라서 비슈누 대바난다 사라와띠가 설립했습니다. 힌두 요가도 이제 그 맥이 있거든요. 맥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쭉 그 맥이 법통이 있죠. 시바난다는 힌두교의 영적 교사이자 요가와 베단타. 베단타라는 우파니샤드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대가입니다. 그는 남인도 타밀라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영국령 말레이시아에서 10년간 의사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1923년 요가 명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요가의 본고장인 우타라칸드의 갠지스 강변 리시케시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해에 이제 소개를 했죠. 리시케시. 그는 1936년 요가 베단타 숲소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요가와 베단타를 주제로 2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는 리시케시에서 3km 떨어지는 시바난다 나가르에 있는 갠지스 강둑의 시바난다 아시람을 설립을 했습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를 설립한 비슈누 대바난다는 남인도 케랄라주 이발사 출신 계급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잠깐 동안의 군생활을 마치고 1947년 20세 때 시바난다가 머무르고 있는 리시케시를 방문 제자가 되었습니다. 2년 후에 힌두 승려가 되었고 핫타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요가 교사가 되었습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는 전적으로 스와미 비슈누 대바난다가 설립해서 요가 교사들을 양성해서 전 세계에 파견해서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가 베단타를 동시 겸전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성교 겸수를 말하죠. 성교 겸수. 이론만이 아닌 이론과 실제를 겸하는 수련입니다. 단순히 요가만을 이주로 하지 않고 왜 요가를 하는지에 대한 이론, 즉 철학을 함께 학습하는 것입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의 장점이면서 특별한 점은 요가 교사 코스에서 일정 기간 수련을 받고 나면 실제 요가를 지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 본부는 남인도 케랄라주에 있으며 전 세계의 9개의 아시람, 요가 수도원과 19개 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요가 센터와는 달리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는 아시람이 세계 곳곳에 경추가 아주 빼어난 곳에 위치해 있고 남인도 케렐라 본부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요가 교사들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인도 케렐라 본부에 가지 않고서도 요가를 제대로 배우고 우파니샤드 철학까지 학습하는 이점이 있으며 더욱이 원한다면 요가 교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와미 비슈누 대바난다가 쓴 사파가 있는 이 요가 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다소 쉬운 하타 요가, 고대 요가의 근원이 되는 문헌으로서 기원전 2세기 파탄잘리가 저술한 파탄잘리의 요가 숙트라, 요가경이죠. 15세기에 저술한 하타 요가 해설서인 하타 요가 프라디피카를 영문으로 소개한 요가 입문서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아니더라도 영어권에서 인기 있는 요가 관련 서적으로 베스트셀러입니다. 스와미 비슈누 대바난다는 요가 구루이기 전에 요가 구루란 건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 전도사였습니다. 그런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1969년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에 요가 교사 연수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요가 교사들은 요가만이 아닌 건전한 몸과 정신으로 무장한 확실한 미래의 평화 전도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요가 교사들을 양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요가 교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수암이 비신유 대반한다는 날라다니는 수암이란 별칭을 얻었는데 그는 세계의 어려운 공경지대를 직접 방문해서 평화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수암이 비신유 대반한다는 파이퍼 아파치 헬기를 타고 1971년 8월 30일 미국 보스턴에서 북아일랜드로 날아갔습니다. 그는 인간은 새처럼 자유롭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모든 인공 테두리와 정신적으로 구성된 경계에 도전했습니다. 북아일랜드에 상륙하자 배우 피터 셀러스와 함께 벨파스트 거리를 걸으며 너희 사랑하는 이웃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은 해 10월 6일에는 텔아비브에서 수에즈 운하위로 날아가기도 했으며 꽃과 평화 전단지로 파키스탄과 인도를 폭파한다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 뭐 이런 명상을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소화적인 자신의 정신과 건강만을 이해하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수암이 비신유 대반한다는 1983년 9월 15일 평화 증진을 위하여 베를린 서부에서 동베를린까지 베를린 장벽을 날기도 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베를린으로 돌아와 평화축제에 참가해서 피스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84년에는 제자들과 함께 2층 버스로 인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요가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암리차르에 있는 힌두교와 시크교 진영 사이를 중재하여 황금 사원에 들어가 피난처를 찾은 시크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다른 종교 및 종교 지도자와 정기적으로 만나 종교 간 릴리저스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대화와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그는 요가와 과학, 마음의 가능성, 지속가능한 생활과 핵무장 해제와 같은 주제에 대해 매년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개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신유 대반한다는 1993년 11월 9일 영면했으며 그 이후에는 갠지스강에 뿌려졌습니다. 수암의 비신유 대반한다는 인간이 요가의 가르침대로 적절한 운동, 또 적절한 호흡, 적절한 이완, 적절한 식이요법 및 명상과 긍정적 사고의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삶을 영위한다면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제 전파하고 남겼습니다. 1969년에 시바난다 요가 교사 훈련 코스가 개설된 이래 4만 5천 명 이상의 요가 교사 졸업생을 배출했고 세계 최대 요가 교사 연수 기간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모토는 건강은 부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행복입니다. 요가는 이 길을 보여줍니다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센터의 철학은 봉사, 사랑, 베품, 정화, 퓨리피케이션, 정화, 명상,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본부는 15,000평 규모의 코코넛 나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국제 시바난다 요가 베단타 수련원의 성수기는 10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식사는 하루 두 끼 채식이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남녀 숙박시설은 분리되어 있고 수련 기간 중에는 금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많이 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반 초보자들에게는 2주 정도의 초급 또는 중급 과정에 등록할 수 있으며 7세 이상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나는 1980년 영국에서 유학을 했고 선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영국인들에게 참선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자선을 지도했었습니다. 그때는 자선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그 런던에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교의 참선 수행자들이 요가와 무술을 결합해서 수련하고 있었습니다.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를 견지하는 한국 불교의 구조를 보면서 정말 생각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게 됐습니다. 종교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성직자를 위함인가 아니면 중생을 위함인가. 말하자면 우리 불교도 변화가 와야 된다. 저 이것을 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냥 수천 년, 뭐 수백 년, 수십 년 전에 그대로 이걸 답습하고 그대로 있다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지금 신도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출가자 수도 지금 거의 뭐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활로를 개척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종교 뭡니까? 시대와 중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교 이론이 좋고 불교 내용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중생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인도 같은 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도란 것이 변화를 모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와 대중에게 어필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요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불교도 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26강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서 감사합니다.